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진사로 인사드리게 된 김도천입니다. 저도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중에 토박이이며 사진가입니다. 인천은 개항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내가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넌 절대 기술자 안 돼. 만약에 네가 기술자 되면 내 손에 매창해진다. 명장도 사람인지라 새로운 기술들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들 아니까 스파이. 빠방 이거 쏘는데. 오늘 제가 초대한 이유는 박병의 명장의 인상 이야기도 듣고 네. 그리고 명장의 모습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미로운데 우리 개통에 있는 사람들만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쪽에 계신 분도 저를 초대해 주니까 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자리를 옮겨볼까요? 네. 가시죠. 네. 그러게, 그게 더 편할 것 같다. 이불을 여기들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가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앞으로 나와주셔서 살짝 앉으시고. 네. 예. 아니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 나는.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말로는 되겠는데. 자동차 정비는 처음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저희 동생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남매 장남이었는데 본인의 수입으로 8명, 8식구 먹고도 살기도 힘들었는데 6명을 다 가르치기는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다섯 애는 좀 희생하더라도 나한테 이제 올인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도 그럴듯하게 하고 미술대회는 꼭 상 받아오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데 기쁨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다 재워놓고 한 방에 다 잤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미술 공부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고민하다가 제 얼굴 동생들 얼굴 쳐다보면 양심이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 내 꿈과 양심. 난 학교 다닐 수 있는데 동생 양심. 나 때문에 학교 못 다닐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두 부모님한테 제가 학교 그만두고 기술 배우겠다고 했더니 두 부모님 어른들 똑같잖아요. 너 열심히 공부해 이런 얘기했던 거고. 제가 저 또 어떻게 보면 내심 내가 바랬던 말인지 모르고. 지방사정 때문에 미술을 꿈꿨던 소년. 14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정비로 우리나라 최고의 순수 자동차 명장 1호가 되었다. 자동차 명장에서 인간 명장이 되고 싶다는 박병일 명장. 그는 진정한 자동차 장의로 살고 싶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어요. 한 석 달쯤 있었는데 저희 지금을 한 반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창고에 데려갔거든요. 올 창고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차동 계열 막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가서 불을 탁 끄더니 냄새를 맡아보래요. 알아맞혀보라는 거죠. 저 사실 하나도 못 맞췄고요. 예. 입벌렛마 그러더니 입에다 하나 찍어줬어요. 무슨 맛이니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그래서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불을 탁 끄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일아, 내가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넌 절대 기술자 안 돼. 만약에 네가 기술자 되면 내 손에 매창해진다. 이랬고 저는 왕따였어요 그때. 집에 못 가니까 왕따였는데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하나를 보게 됐고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기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22살부터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30년 만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첫 연설에 이런 말을 해요.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 이 사람 30년 걸렸다는데 나 30년 안에 이 바닥에서 내가 꼭 1인자 가면 되겠다.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네. 알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가요? 사실 뭐 네. 우리 정비업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왜냐면 예, 예. 그 당시는 뭐 눈으로 보고 예. 소리 듣고 고치는 정비 시절에 예, 예. 제가 이제 데이터 정비를 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4차원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의사처럼 데이터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그냥 뭐 소리 듣고 고치는 정비에서 데이터 정비하다 보니까 나만의 새로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비업계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자엔진도 아, 예. 많이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계통의 사람만이고 다른 일반인들이 나를 주목받고 메이커나 또 학자들이 나를 주목한 거는 1999년도에 세계 최초로 급발진 분석 성공. 아, 예, 예. 그때 뭐 9시 뉴스만 틀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밝혔는데. 병일 명장은 세계 최초로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해내면서 자동차 급발진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8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 사람들한테 좀 요새 말을 흔히 유명해졌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인천이 고향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신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집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룹. 그룹에서 고속버스에서 야, 여기 한번 시험 봐야겠다. 라고 3차까지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아, 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는 제가 술담만 했거든요. 야, 바다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냥 기분, 가을 기분은 아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철 타고 월미도에서 내려가지고 하인천이 그때 하인천역이네 하인천역에 내려가지고 월미도 바다를 탁 보면서 그때 이제 인천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옛날에 공장장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바다를 너무 오래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전지도 몰랐고 어떤 젊은 아이가 바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야 저놈 저거 자살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식당에서 저를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아, 그럼 그 공장장님이 그러면은 예, 예, 예. 자동차 버스. 네, 예전에 아, 먼저 예. 모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 제가 예. 딱 그래서 배고파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예, 예. 아니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분이 저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갑게 맞았고 인사하게 됐고 그분이 인천에 오셨대요. 예. 인천에 왔는데 너무 힘들대는 거예요, 반이가. 본인이 공장장이가 야, 너 제대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다음 주에 난 저기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봉급도 반토막이고 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갈등 생겼는데 유일하게 저한테 내가 몰래 학원 다닐 때 저한테 응원해 주는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가는 거 포기하고 그 밑에 있었던 거죠. 아, 그게 이래서 이제 인천에 오게 됐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1년, 2년 있다 보니까 지금 1979년대 왔는데 벌써 41년 됐으니까 아유, 뭐 인천뿐이죠. 인천 사람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천 왔어요. 예. 바다 보러 왔다가 인천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시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천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게 예. 뭔가 일하다가 답답하거나 뭐 할 때 한 5분, 10분만 걸으면 다 바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파란 물, 바다를 보면 갑자기 뻥 뚫리는 느낌. 아,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인천의 앞바다가 요새 또 인천대교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양쪽으로 내려다보면 인천이 그렇게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예. 박명장은 우스갯소리로 스스로를 자동차 기술의 독립군이라고 칭한다. 기술자를 낮게 보는 편견과 싸우고 기술직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싶다는 것이다. 그가 법적 공방을 무릅쓰고 자동차 결함 논란의 의견을 보태고 사고 케이스 연구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그 명장이면 그 최고라고 인정받는 것인데 뭐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 이게 자동차의 기술이요. 6개월, 1년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내가 명장이니까 명장은 뭐 다 알겠지 이렇게 하지만 명장도 사람인지라 새로운 기술들요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많이는 못하고요. 한 3시간 정도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기본 3시간. 그래서 술을 먹고 오더라도 어쨌든 책 보다가 제대로 보지 않고 졸더라도 조금 보고 하여간 그 시간을 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습관 아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이 저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또 어떤 꿈이기도 하고 또 나를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저를 지탱해주는 그리고 나의 열등감을 걔가 보충해주는 울타리 같은 성. 나만의 성. 근데 책이 있음으로써 다른 것보다 성을 쌓는 것 같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볼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또 책을 하나하나 보면 그 내가 한 권 한 권 돈 주고 산 거니까 어떻게 힘들 때, 고민스러울 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럴 때 그 책을 들여다보면 저한테는 영화 한 편이 돌아갑니다. 남들은 그냥 책이지만 그때 그 책을 볼 때 추억이 있고 이 책을 볼 때 추억이 있고 이런 거.
이거 요 사진 보면 옛날 거 보면 생각나잖아 이거. 그렇지. 맞아. 그 요때 이 정화표로가 이게 어떻게 안 버리고 이 안에 꽂아놔서 응? 여기 봐. 이게 네, 다 이 규정 값들. 박명장을 아는 거는 뭐 3, 40년 되니까. 근데 늘 봐와도 항시 그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남들은 조금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자만하기 쉬운데 계속해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 업계를 또 위해서 항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비업계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 후원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시죠? 그때는 별이 많았어요.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다짐을 했어요. 별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사장이 된다면 나처럼 학력 콤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내가 꼭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를 꼭 사장 되게 해달라 막 이렇게. 그때는 뭐 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때 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사장이 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우리 학생 우리 직원들 이력서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다 대학을 보내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장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저희가 5년 동안 1년에 15명 정도에 20명 모집해가지고 제가 공짜로 1년 동안 교육시켜서 취업시켜주고 이랬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박병희 명장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노안에 내가 살아온 게 보면 내 자신의 꿈, 우리 가족의 행복 이렇게 살아와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거는 그리고 명장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본 기술 명장인 것 같아요. 기술로서 인정받았다. 앞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는 인간 명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걸 하겠는데. 아 근데 사진이 얼굴이 잘 나오시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사진이 잘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잘 찍어주니까 그런 거래. 잘 찍어주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토크쇼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사실 인천에서 또 인천 사람들끼리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인천에 사시는 살면서 사실 인천에서 절 찾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뭐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는 또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한 1930년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장소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스타 된 느낌? 약간의 그런 생각이었고 약간 마음에 약간의 흥분함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저기 박병희 명장님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아, 오늘 그 사진 잘 나오는 거 저 좀 주세요.